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보면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주기도문 안에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라 하면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쫙 열거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기도하거나 또 이런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회개 내용은 조금 그 내용과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는 게 회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실수했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다가 그래서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다투게 되었을 때에 그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그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이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온 열방의 생명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한 인간의 삶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이르러 무사히 정착하고 살만해지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곧 안이해진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다시 등을 돌려 하나님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등뿐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합니다. 이렇게 죄와 회개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고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 보다 큰 의미로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행해왔던 삶의 태도와 자세,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의 자세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곧 회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는 나를 돌이키는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돌이키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회개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는 계속되는 가뭄과 더불어 극심한 메뚜기 떼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심은 것들이 메말라 있는 마당에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리며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어 매일 신음하는 날들이 오래되었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온누리를 심판하실 조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 곧 올 것이라는 요엘 예언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단언하고 참되게 회개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과 경고, 큰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자비 없는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경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매서운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회개를 위해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나의 태도를, 나의 모든 것을 빨리 돌이킨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 그 등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마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빨리 내 삶의 중요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 힘과 욕심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다시 돌이키셔서 내게로 마주봐달라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없는 회개는 그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상황만 모면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웅얼거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부모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이신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용서하겠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간은 매일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점, 티끌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와 죄에도 이 삶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되새기며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는 어린아이의 웅얼거림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이 선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잘못과 죄에 대해 작아지고 어두워지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을 지키려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참 신앙에 가까워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다가올 3월 올 한 해 그리고 영원토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회개의 자세를 지닌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뭔가 일그러진 상황을 모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애달파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봄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구의 목사님과 교구장, 구역장들과 신방을 통해 만나게 될 구역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주 안디옥이 더욱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